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28장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28장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손에게도 임하는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8장입니다. 자, 28장은 야곱에게 주신 언약,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자, 하란으로 가던 중에 루스 곧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체험해요. 전에는 할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젠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진 이 메시아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도망자 신세인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선을 이루시는가?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란에서 생명의 어미, 자, 사라와 리브가의 뒤를 이어서 레아에게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 계보의 중요한 그것을 하란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떠날 때가 76세였어요. 76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가난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결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6세 때 도망갔습니다. 하란에서 아내를 얻음으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는 12지파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도망자였지만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야곱이 실수하고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서 그 대가로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란으로 간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피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루스 즉 베델이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12장부터 50장까지 네 명의 족장들을 묵상할 때마다 중요한 지명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중요한 지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부엘세바, 야곱은 베델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축복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27장에 이삭이 나기 136세 때 이제 아들들 불러서 특별히 에서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기 위해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 소식을 듣고 리브가가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입니까? 야곱을 에서로 만들어요. 그래서 축복받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통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데 그 당사자가 야곱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뭐냐면 76년 전에 복중에서 주신 계시가 있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지만 나는 부족해서 별미에 집중해서 이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 76년 전에 주신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차 축복하면서 야곱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또 당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가나안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딸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앞선 민족입니다. 근데 그 앞선 민족이라는 그 타이틀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렸어요. 그걸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을 본 거예요. 내 아들들은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시키지 말아야겠다. 후일에 모세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이방 결혼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어떤 진노입니까?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딸들이 너희들의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것이다. 절대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모세가 죽기 전 2개월 전에 정확하게 날짜도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 죽기 전 2개월 전에 출애굽 2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했던 메시지예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어떤 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자녀들 향한 부모의 메시지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자 바단 아람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가 뭐냐면 하란입니다. 여기까지는 682km입니다.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 나홀의 가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단 아람의 하란에서 정착하고 있었어요. 아브람의 동생입니다. 나홀은 밀가를 통해 8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부두엘입니다. 이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딸이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부두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왜냐하면 복음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어미, 구속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 생명의 어미라는 그 관점에서 사라, 리브가, 또 레아까지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이 계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신신당무합니다. 그러면 자 28장의 중요한 전반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초점 맞춰졌습니다. 27장도 마찬가지예요. 27장의 마지막 절에도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런 메시지가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족 엘리에셋을 불러서 당부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24장 아닙니까? 우리의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24장이 가장 긴 절을 갖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며느리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뭐 이렇게 길게 성경은 설명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절이 긴 겁니다. 아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스펙이 좋고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누가 생명의 어미의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야곱에게 내려오는데 또 야곱의 후손 중에서 이 언약이 내려올 때 생명의 어미로서 누가 적합한가? 성경은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의 가문에 이 언약에 전달되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결혼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두 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혼미한 상태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대로 된 그 정신 하에서
각성 중에서 행한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했다고 말합니까? 장차 있을 일. 장차 있을 일은 뭡니까? 야곱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자, 3절, 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체험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인생 속에서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주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먼 길을 떠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구별도 못하는 그 이삭이 136년 동안 체험한 하나님, 본인이 체험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 봤던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 인생 속에도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임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8번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8번 말씀하셨어요. 그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즉 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22장 번제다. 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은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 핵심은 딱 두 단어예요. 후손과 땅입니다.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다른 말 하면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전달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계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나이 76세 자기의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바딴 아람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지금서부터 에서와 야곱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에서가 6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 에서가 본죽. 6절에 나오죠.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죽. 도대체 뭘 봤을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성경은 에서가 본죽.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들은 거예요.
지금 에서의 마음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요? 부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이지 말자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긴 봤는데 뭘 봤냐면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의 이 계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 장자의 명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의 50%를 아들에게 주는 이 물질적인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이라도 한쪽은 영적인 것을 보고 한쪽은 육신적인 것을 보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 때 급히 도망하느라 지팡이만 가지고 집을 나섰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드디어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올 때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그러니까 시작할 때 빈털터리로 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축복한 대로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많은 양과 소를 이루었다. 자, 히브리인들의 이 부자 개념은 소와 양 때 수를 가지고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빈털터리, 거지로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이삭이 축복한 대로 이제는 어떻게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바다 나랑까지는 682km를 떠납니다. 이때 에서가 또 본 게 있어요. 이게 8절 9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들로 마니하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을 출발로 에서가 또 본 곳이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며느리와 코드가 맞지 않은 겁니다. 행복의 기준은요 코드거든요. 육적 코드가 아니라 영적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또 인본주의를 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합니다. 이스마엘도 언약밖에 족속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쉽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철저히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철저히 육신을 상징해요. 드디어 야곱이 출발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났습니다. 하란으로 가기 전 한 곳에 이르렀다. 한 곳에 이르렀다. 이 곳은 어디냐면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루스. 90km가 넘어요.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정확하게 92km가 되는 지점인데 곧 3일 거리입니다. 이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독과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한 곳에 이르러 루스에 이르러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가장 고독한 밤, 외로운 밤. 유일한 것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출발했던 야곱의 인생 속. 아마 76년 동안 야곱은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실패와 이런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 거의 자포자기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도 아니라 그 광야, 그 외로운 곳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하는가?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가? 가장 조용한 장소, 가장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조용한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은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하나님이 그 외로운 사막 한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 주신 겁니다. 바로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이 거리가 94km 되는 이 지점에 있을 때,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뭡니까? 이게 천사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서 하늘 보좌까지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것, 이게 천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사닥다리 끝에 하늘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 계승자인 야곱에게 지금 집중하며 관심을 보인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이삭에게 임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그 순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현장입니까?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언제요?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슬플 때 지금 임한 겁니다. 그 하늘 꼭대기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창세기 2장에 처음 언급된 여호와, 전에도 계시고 후에도 계시고 미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에게 지금 임재하시고 그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 속에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다.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다.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강단에 선포되는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말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여덟 번의 언약, 그 핵심이 땅과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죠. 너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아느냐? 너의 후손 중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복을 얻느냐? 그 그리스도가 번제,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어디서?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오늘 야곱에게 이 언약을 반복적으로 주신다는 것은
너는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 떠나지만 미지의 세계로 떠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너는 떠나지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중단하지 않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닥다리라. 여러분 사닥다리라는 것은 끊어진 두 사이를 이어주는 기구 아닙니까? 자, 야곱처럼 간사하고 인본주의를 쓰는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 사닥다리 언약이에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이 사닥다리,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중보자가 필요해요. 즉 사닥다리 같은 연결고리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는 이 땅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사닥다리 같은 길이다. 죄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닥다리,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왜 못합니까? 죄 때문에 못해요. 죄.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누가 중보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분이 뭡니까? 사닥다리 같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 오직 예수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만이 땅에 속한 죄인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닥다리밖에 없는데 그 사닥다리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 인자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가장 외로운 밤, 고독한 밤에 지금 야곱이 이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가 그리스도 계보의 선택자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베델 성을 모십시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임재한 하나님을 보면서 특정한 곳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계시다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한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베델로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념한다는 거죠. 기둥이라는 건 기념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즉 기둥,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장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다. 그러면서 본인이 여기다가 어떻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원의 얘기가, 서원의 기도가 아직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서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담기에는 아직 야곱의 믿음이라든지 그릇이 너무 작아요.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 야곱의 소원의 기도는 조건적인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직 이 언약을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육신적인,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집착한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다는 이 강한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형성된 우리의 작은 그릇, 작은 기도, 작은 수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케일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내 심령의 스케일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조건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언약의 말씀을 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릇을 넓혀주옵소서. 스케일을 넓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이 본문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바로 본문의 말씀.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가 여러분 삶 속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주 과정을 마치고 28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구속사 중심으로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했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제문제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서 숨겨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예수였지만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생존에 끌려 사는 인생이었지만 지금까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인생을 살며 남은 것이 고통이요 눈물이요 아픔이요 실패라는 것을 이 세 명의 족장을 통해 묵상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겠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며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